와, 기아 지급품, 기타 등등등 선물이 우와 꽉 차는데? 추워.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꽃샘추위가 온 것 같아요. 춥네요, 날씨가. 자, 그래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속 출고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스노 화이트 펄 차량이고요. 외장 모습 보면 날렵한 디자인, 안쪽에는 GFRP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승의 혜택이 빵빵하다라는 것을 주제로 삼고 실내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외장 쪽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하이루프만 올라간 상태고 실내 쪽 쫙 비춰주시죠. 와우.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이고요. 기아 순정 하이룸에서 만날 수 없는 컬러죠. 바로 실내가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트원의 특징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블루투스 마이크.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으면 장거리 갈 때 끝장납니다. 오, 그리고 드럭슨 이무니스를 했네요. 새들브라운과 동일한 컬러고요.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피로감이 훨씬 덜 합니다. 자, 그리고 바닥 쪽도, 오, 깔끔하다. 컬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이 깔려있는 일렬종 모습 보고 있습니다. 아톤에서는 새들브라운 컬러가 제일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2열이죠. 2열을 또 비춰보겠습니다. 와우! 바닥 쪽에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네,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로우 브라운 컬러, 그리고 다크 브라운 컬러, 그레이 컬러, 더불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게 있어요. 뭐죠? 헤링본 스타일의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또 신체를 또 받쳐야 돼요. 자, 올라가서 딱 2열에 승차를 했습니다. 자, 현재 순정 상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죠. 물론 회전 시트도 있고 안으로 들여서 뒤로 미는 경우도 있지만 아트원에서는 기본에 충실해라. 즉, 순정 시트 상태가 어때서요? 뭐 이 정도로 넉넉한 공간 성인 충분히 앉을 수가 있고, 시그니처 옵션은 전동으로 쫙 뉘어도 집니다. 오, 목 쿠션이 있으니까 상당히 편하다. 자, 2열 쪽 승차 모습 보여드렸고요. 3열 쪽도 승차 모습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 한 번도 앉아보지 않으신 분들, 제 키가 173 성인이고요. 이렇게 3열 쪽에 앉았는데 앞쪽에 공간 남습니다. 충분해요. 그리고 3열 시트는 등판이 뒤로 자유자재로 우와 편타, 네, 넘어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모니터가 보이는데 갑시다. 뭐 이 정도로. 즉, 둘둘둘 성인이 6명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가 뭐 있을까요? 심피디님? 스타리아 백은 없죠. 뭐 GV80이랑 기타 SUV 3열은 성인이 앉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 그래서 카니발을 선택합니다. 더불어 뒤에 싱킹시트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즉 7명, 8명, 9명까지 승차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조금씩 양보해주면은. 하지만 평소에 6명이 아주 편하게 타고 고속도로 다닐 때 버스 정도로 쫙 가는 게 카니발의 매력 아닌가요? 예. 그리고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와, 햇살과 더불어 오늘 왜 이렇게 더 이뻐 보이지? 고프로가 잘 잡으려나 모르겠네. 아트원의 천정 디자인은 정말 획기적이죠.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잡소리 및 AS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있어요. 즉, 보이는 곳에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히터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것이 사실은 이 넓은 미니밴 공간에 중요합니다. 자, 더불어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한 앰비언트 조명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야간 운전 시에 결코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물론 화려하면 순간적으로는 좋지만 사실은 밤에는 끄고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앰비언트 조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스타라이트도 추가할 수 있죠. 별이 빛나는 밤에.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트원에서 만날 수 있는 29인치 대형 모니터. 현재 뭐 그 유튜브 실행 중인데요.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연결하면 이렇게 원하는 컨텐츠, 뭐 실시간 뉴스, 기타, 뭐 노래방 검색하면 없는 게 없습니다.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장거리 갈 때 끝장 난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더불어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화질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와 웰컴 등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자, 뒤쪽 머리 쪽에서 한번 비춰줘봐요. 선정 쪽. 와, 측면 쪽에 상부 쪽.
아무리 봐도 오늘 햇살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 예. 와우, 멋있다.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설명해야 돼요. 블랙 하드에 원단은 베이지 컬러 선택을 했고요. 허니콤 블라인드를 하는 이유는 햇빛 차단, 그리고 열기 한기 차단 효과,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 그리고 분위기 업. 더불어 개방 시에는 이게 주름 스커트는 이 부분이 가리는데 아톤 허니콤 블라인드는 완벽 개방. 완벽 개방이 좋습니다. 가리면 답답하죠. 네, 완벽 차단. 자, 이렇게 그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쪽, 그래서 측면 쪽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오, 춥다. 후속에서 마무리해야죠, 심지어님. 자, 상부 쪽에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있어요. 블랙 하드에 원단은 베이지 선택을 했고요. 완벽 개방. 주름식 커튼은 이 부분이 가리는데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는 완벽 개방된다는 거, 그리고 완벽 차단. 더불어 실내등 센터 쪽에 딱 놓으면 캠핑등이 들어옵니다. 야간에 짐 싣고 들릴 때 상당히 유용하죠.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이제는 뭐 봄이 오니까 더 많이 출고가 될 것 같아요. 자, 바닥 쪽 한번 비춰 주실래요? 바닥 쪽에는 이렇게 3D 매트가 딱 깔려 있고 그 아래쪽에는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늘 강조하지만 뭐 이렇게 시트를 개조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후속 쪽에서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모니터 정말 화질 깨끗하고요. 장거리 운전 시에는 뭐 영화 한 편 혹은 유튜브에 뭐 노래방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장거리 운전이 결코 지루하지 않다는 것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은 자 이렇게 아트원에서 가장 많이 나갈 거야. 아마 9인승 순정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맞죠? 물론 황제 차박 6인승, 황제 차박 4인승, 그리고 나라장수의 의전용 시트도 있습니다. 사용자 용도는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은 우리 역시 뭐 시트 뭐 불법 개조 뭐 기타 등등등 하기보다는 그대로 순정 시트를 사용해도 충분히 6명 혹은 그 이상 사람들이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아트원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현재 아트원에 전시차도 판매하고 있죠. 그리고 잔여 차량도 바로 즉시 출고할 수 있는 차량도 있다는 것도 전합니다. 자, 현재 그 로드삭송으로 가는데 기사님 기다리고 있어갖고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많아? 우와, 기아 직업품, 기타 등등등 선물이 우와 꽉 차는데? 와우. 자, 아톤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